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심리전이 실제 군사적 충돌로 비화됐던 2015년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희루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내놨다. 이 국장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언론이 가장 요란하게 보도하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에 대한 과거 북한의 대응을 보면 북한이 이러한 유형의 조치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9년 전인 2015년 8월에도 지금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포격전이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들이 전개됐다며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당시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한국군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정부의 결단으로 시작됐다. 목함질의 사건은 8월 4일에 있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주일 후인 8월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곧바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8월 20일 한국군 확성기 방향으로 14.5mm 고사총과 76.2mm 야포를 발사했다. 이 포격 직후 북한은 48시간 내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대남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는 전쟁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협박 직후 한국군은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를 동원해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감행한 도발 원점 인근에 29발의 155mm 포탄을 날렸다. 이 포격에 놀란 북한은 당장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중앙군 사위 비상학 대위를 긴급 소집하고 다음날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날 경고한 48시간은 최후 통첩 기한이라면서 전면전 위협을 시작했다. 이날 실제로 북한군 전형군단의 포병부대 이동이 식별됐고 탄도미사일 발사기들이 발사진지로 이동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군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고 밝히면서 전방부대들의 군사적 행동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한국군도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평양을 타격하기 위해 정밀 타격용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 전력을 공중에 대기시켰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뒤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면서 북한군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구하라며 사실상 군의 교전 권한을 부여했다. 당시 이 상황을 종결시킨 것은 전쟁도 불사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당시 실제로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가 주요 타격 자산을 전시 진지로 이동 배치한 미군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북한에 자제하라며 사태가 악화될 경우 북한 편을 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을 그었던 중국의 배신이었다. 결국 북한은 황병서와 김양건을 보내 한국의 협상을 간청했고 3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북한이 유감을 표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어 상황이 종료됐다. 이 사무국장은 대북 심리전에 대한 북한의 과민 반응하는 이유로 중국의 대만 복속 4단계 심리전 계획을 예로 들었다. 최근 미국 기업연구소 AEI와 미국 전쟁연구소 ISW 두 기관의 합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하지 않아도 모국만으로 집어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러한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의 대만 복속 작전은 총 4단계로 구성된다. 2025년 말까지 진행되는 1단계 공정은 이미 진행 중이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다수 여론을 바탕으로 친중 정치인들이 집권하도록 만든 뒤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만 스스로 중국에게 복속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즉, 심리전만으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토록 예민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심리전에선 북이 절대 열세라는 게 이 국장의 평가다. 휴전선 인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심리전단이 갖춘 대북 선전 장비도 위력적이지만 우리 정부가 작심하고 대북 심리전을 벌이고자 한다면 심리전 수단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이 국장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서 청취 가능한 주파수 북한 방송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북한 전역에 심리전 방송을 송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과격한 형태의 심리전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최악의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2015년처럼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첨단 자주포와 고정밀 다연장 로켓으로 전방 지역을 도배하다시피 한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예상했다. 2015년 당시에도 한국은 의도적으로 오조준에서 북한 초소 옆을 정확하게 타격했는데
이번 확성기 사태가 전방 부대 간의 실제 포격전으로 비화되면 도발 원점에 있는 북한군 포병 부대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문제는 당시 북한이 확전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변수인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 위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충돌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러시아 역시 신냉전 체제 하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의 무기인 또는 지원이 확성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 충돌을 대규모 무력 충돌로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작년 9월에 금지법이 해제돼서 그동안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준비만 철저히 하고 있다가 보냈습니다. 전단에는 한국전쟁이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과 북한의 백두혈통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담겼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반도 야간 촬영 위성사진도 전단 내용물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습니다. 대북풍선단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여파 등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정보 유입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이 대표는 경찰이 이날 전단 살포 행위를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고 주시만 했다면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진리는 결국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것 대북 정보 유입은 인도주의입니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 활동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관계 좋을 때는 보내지 않고 나쁠 때는 보낸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 대표는 보유한 트럭 두 대를 모두 동원하면 1회에 전단 수백만 장도 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 주민들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북 기독교 선교단체도 최근 북한에 전단과 성경을 보내는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트병에 쌀과 USB,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넣어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 노체인은 최근 처음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어디가 북한이에요? 저쪽입니다. 북한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한 사람이라도 주워서 그 안에 있는 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북한 15호 요덕관리소 정치범 수용자 출신인 이 단체의 정광일 한국 지부장은 25일 VOA에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재개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츠렸죠. 기부 자체를요. 자기네가 기부하면 위법이 될까봐 무서워서 잊히기도 했고요. 정 지부장은 특히 지난해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망명한 황해도 출신 두 일가족을 면담한 결과 그들이 페트병을 통해 쌀과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쌀은 인도주의 지원이고 USB나 콘텐츠 보내는 것은 인권운동이죠. 우리가 보내는 콘텐츠 자체가 연출된 게 아니고 탈북민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강요된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그것을 북한 정권이 엄청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죠. 과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나타냈던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들 단체의 활동 재개 소식을 반겼습니다.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25일 VOA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진실이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이 남한과 외부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기 때문에 대북 정보 유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숄티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단지 식량에만 굶주린 것이 아니라 알고 싶은 정보에도 굶주려 있다면서 이러한 활동을 더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북 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비판했던 휴먼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옹호 국장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전단 활동 자체보다는 항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사람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보낼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려는 인권단체의 활동을 규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달수단 측면에서는 전단이나 페트병보다는 대북 방송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던 때와 비교하면 최근 상황은 많은 진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다행히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뒤집어 탈북민들이 다시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활동에 제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번에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주민은 모두 9명이 다 30대인 두 형제와 이들의 아내를 포함해 형제의 모친 비교적 젊은 50대 장모, 형제 중 둘째의 장모, 김 씨의 처남, 김 씨의 첫째 딸과 막내 아들 등이다. 김 씨의 형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형제는 북한에서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며 한국 문화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북한에서 선장으로 일했고 형은 북한에서 일반 기업소에 다녔다고 한다. 유상범 의원은 BBC 코리아에 김 씨 형제는 노동당 당원이 아닌 일반적인 서민층이라고 말했다. 이번 탈북은 선장으로 일해오며 받아 사정에 밝았던 동생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전언이다. 극심한 생활고도 고향을 떠난 주된 이유였지만 탈북 동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유상범 의원은 형제 중 둘째인 김 씨는 왜 하필 지금 탈북을 선택했는지와 관련해 첫째 딸이 유치원에서 세뇌 교육을 받기 전에 탈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어린이들은 6살에 유치원에 들어간 뒤 7살에 소학교에 입학한다. 태어날 때부터 김정은 일가에 대한 세뇌 교육 환경에 놓이지만 체계적인 세뇌 교육은 의무교육 제도에 포함되는 유치원 때부터 본격화된다. 이들은 이런 세뇌 교육을 자녀에게까지 받게 할 수 없었기에 자녀의 유치원 입학 전에 반드시 탈북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를 통해 탈북한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전했다. 가장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가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해 증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상당수 주민이 코로나에 걸렸다.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상당수의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지역의 경우 마을의 리 단위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 봉쇄 정책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물자 생산 유통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해안 지역에선 주민 상당수가 건설 수산사업소에 이름만 등록해놓고 출근하지 않은 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감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과 남부 해안 지역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강을 넘거나 어민들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수산사업소 노동당위원회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해상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선단장들에게 감시 장비, 카메라, 배터리, 컴퓨터 등 구입 후 어선에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인접한 북한 해안가 주변에는 한국산 물품들이 조류를 타고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엔 비닐이나 플라스틱, 고무,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해안가 주민들은 이 한국산 물품들을 수거해 매일 자전거로 7, 8km를 이동해 재활용 공장에 넘기는 실정이라고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전했다. 북한은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가 빠르게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 유입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해 여름 20대 초반 남성이 한국 영화와 노래들을 USB에 저장하고 이를 시청, 유포하던 중 붙잡혀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공개 총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 문화와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과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던 주민이 처형됐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지난 3월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유포하다 붙잡혀 공개 총살됐고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지인들에게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공유한 사람이 노동교화형 4년에 처했다. 최근 북한에서 인육 취식 소문이 돌고 있다는 증언과 관련
이는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단행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BBC 코리아에 지난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약 4년 동안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당시에도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프면 뭐든지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최근 그런 소문이 다시 나도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중국과의 물자 거래를 통해 최소한의 식량 공급을 해왔지만 올해까지 3년에 걸친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로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내부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로 자체적인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김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올해 초 북한의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졌다고도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달러 사용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북한 장마당에서는 북한 화폐보다 달러가 더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9년 당국의 화폐개혁 실패 후 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달러와 위안화 거래가 걷잡을 수 없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달러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1달러 환율은 평양 기준 8,0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쌀값은 1kg에 5,700원에 달한다.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5,000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 달 월급으로 쌀 1kg도 사지 못하는 셈이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굶주린 일부 북한 주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인육을 동물 고기로 소겹한다는 등의 소문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일 때 터져나오곤 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